항구도시 부산이 깨어난다. 갈매기 날갯짓 따라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 햇볕 따사로운 범어사엔 대나무가 하늘 모르고 섰다. 도시는 어느새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저마다의 등에 불을 밝힌다. 동이 트기 전 부산 해운대. 나는 일출을 보기 위해 동백섬을 찾았다. 도시는 아직 단꿈에 젖어 있지만 바다는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용감한 부산 시민들 중에는 이른 새벽 겨울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동백섬 인어상 너머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구름을 뚫고 힘차게 떠오르는 해. 매일 태양은 떠오르지만 일출은 언제나 장엄하다. 인어공주의 황옥구슬이 붉은 덩어리로 피어오른다. 이제 해운대의 하루가 시작된다.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이면 천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피서객이 떠난 모래사장엔 갈매기들만 요란하다. 겨울바다. 오직 파도소리만 들리는 한적한 겨울 바다에 서보면 바다가 제대로 보인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겨울 해운대가 햇빛에 반짝인다. 여름 바다하고는 달리 또 겨울 바다는 겨울 바다의 그 나름대로 그런 상쾌함, 시원함, 그런 그 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기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해서 특히 또 겨울 바다를 좋아해서 이렇게 와보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우측에는 동백섬이 자리 잡고 있다. 동백섬 해안을 따라 놓여진 해변 산책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소량기 어린 산책로를 걷다 보면 겨울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진다. 뒤로는 소나무가 우거지고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동백섬. 절로 걸음이 멈춰진다. 동백섬은 이름 그대로 동백나무가 무성한 섬이다. 푸른 하늘 아래 한겨울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동백꽃이 붉게 피었다.
동백섬 안쪽은 동백나무와 더불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숲으로 조금 들어오면 파도소리는 금세 사라지고 한적한 숲속으로 변한다. 동백섬 정상에는 최치원 선생의 동상이 있다. 해운대의 이름은 최치원 선생의 자인 해운에서 유래되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전국을 떠돌던 선생은 동백섬의 풍광에 반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해운대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동백섬 정상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누리마루가 보인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이곳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누리마루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멀리 오륙도가 보인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동백섬 반대편에는 미포항이 있다. 이곳 미포항에서는 오륙도를 돌아볼 수 있는 유람선이 1시간 간격으로 출항한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갈매기떼가 따라 붙는다. 승객들이 주는 과자를 먹기 위해서다. 부산 갈매기들이 펼치는 진풍경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배는 해운대 바닷가를 벗어나 있다. 출발한 지 30분이 지나자 오륙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이 다섯으로 보였다, 여섯으로 보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 오륙도. 오륙도라는 이름은 이 두 섬 때문에 생겨났다. 1m 정도의 틈으로 나뉜 섬은 방향에 따라 두 섬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 섬으로 보이기도 한다. 오륙도는 12만 년 전까지는 육지에 이어진 작은 반도였는데 거센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섬이 되었다. 배로도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신비의 섬. 옛날에는 무사항해를 위해 뱃사공들이 공양미를 바치던 경이로운 곳이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유엔가 가사에서처럼 낯선 일본 땅으로 형제를 떠나보낸 한과 서러움을 상징하던 곳이기도 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겐 그저 신비하고 재미있는 섬이기도 하다. 동백섬 앞바다에 노을이 진다. 너무도 아름다웠던 해운대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부산의 밤은 광안대교의 불빛에서 시작된다. 광안대교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420m에 이르는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환상적인 야간 조명과 바다 야경이 어우러져 광안대교는 일명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의 하나인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의 눈부신 조명과 거리의 네온 불빛으로 인해 밤이 되면 장관을 이룬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수많은 횟집들과 카페들이 밀집해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광안리의 밤은 그래서 낮보다 더 화려하다. 전국 최대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시장. 옛날부터 부산 시내 수산물이라면 을의 자갈치 시장에서 나왔을 만큼 부산의 맛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이 자갈치 시장이다. 요즘은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들이 전국 각지로 공급되고 있다.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갈치 시장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재래시장 골목에 있다. 자갈치 시장엔 수산물이라면 없는 것이 없다. 저녁상에 오를 고등어에서부터 싱싱한 횟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곰장어며 고래고기며 상어고기까지 넘쳐난다. 가장 익숙하고도 가장 낯선 풍경들. 그래서 자갈치 시장은 부산 관광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자갈치 시장에 왔는데 생각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무료한 일상에 이런 신선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자갈치가 부산을 대표한다면 자갈치 아지매들은 자갈치를 대표한다. 예. 투박하지만 역동적이고 억세지만 부지런한 부산 사람들의 기질을 상징하는 자갈치 아지매. 맛있다. 이거 두드러기 국산 같이라. 이거는 홍판 국산이다. 이게 중산판 아니다. 뭐 이게 뭐 만원 따시고 주는데. 또한 자신을 마냥 희생하며 억척스럽게 가족을 꾸려온 우리 어머니들의 상징이기도 하다. 38년 됐는데 그래갖고 뭐 연간 병든 거 쓰러져갖고 그래 내 병원비 물고 버려가지고 지금 아직 안 돌아가시고 저 노인병원에 계셔요. 그래 애 넣이차 시집 보내고 내 이때 그 사는 길이 그렇지 그렇게 살았어. 오늘도 자갈치 시장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자갈치 시장 부두가에서 영도 쪽을 바라보면 영도 대교가 보인다. 다리 중간 부분이 들려지는 도개식 다리로 유명했던 영도 대교. 이제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도보로만 건너 다닐 수 있다. 1934년에 개통된 후 일제 강점기 땐 나라 잃은 서름을
한국 전쟁 때는 피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던 영역의 다리. 이제 현대식 다리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우두커니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 금정산. 금정산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의 금정구, 동래구, 북구 등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다. 금정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범어사.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이다. 4개의 가지런한 돌기둥 위에 세워진 일주문. 투박한 돌의 질감이 정겹다. 천왕문에서 부리문에 이르는 돌계단길. 깊은 산사에 들어온 듯 이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범어사는 신라제 30대 문무왕 18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신라 후기 양식인 3층 석탑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의상, 원효 등 수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행정진하였다.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도량인 선찰대본산 범어사. 산은 산대로, 절은 절대로 한 점 거스름이 없다. 범어사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죠. 왜냐하면 이 범어사에는 우리의 신화, 전통, 역사, 문화가 아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산 시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또 예불에도 참여도 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외구의 침입으로 두 번이나 소실되는 아픔을 겪고도 오롯이 되살아난 범어사.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부산과 부산 사람들을 보듬고 지켜주었던 범어사. 그래서 부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절이다. 금정산의 또 하나의 명소, 금정산성. 국내 최대의 산성으로 성벽의 길이가 18km에 달한다. 신라 때부터 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산성의 모습은 임진왜란 이후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금정산성은 1703년에 그러니까 조선조 숙종연간에 지어진 이 성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이 이제 저 아래 동네 그 읍성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대하고 마주쳤던 곳이고 그래 그 성이 뭐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함락됐기 때문에 임난 이후에 이 성을 쌓게 된 거는 이제 피난성을 피난을 위해서죠. 일종의 이제 피난성으로 쌓아진 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전투는 한 번도 없었죠. 없었으나 이제 이 성이 아주 이제 본래 자기의 그 모습을 상당히 잘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축성 이후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옛 모습을 잃지 않았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역사 속에서 잊혀져간 성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왜구의 침입이 끊이질 않았던 부산. 동해바다와 낙동강을 타고 올라오는 왜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산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금정산성은 동서남북 네 개의 문과 네 개의 망루, 그리고 장군들의 지비소인 장대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어사 등 금정산 일대 스님들이 동원되어 축성된 금정산성. 성벽에 사용된 돌들은 대부분 주위에 있던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성벽이 어설픈 듯 견고하다. 금정산성 북문에는 금정산 최고봉인 고당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고당봉은 등산객들의 단골 코스. 유독 기암절벽이 많은 금정산. 금정산의 수많은 바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는 금정산의 이름이 유래된 금샘이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금정산 이 바위에 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범천이라는 곳에서 금어를 내려보내서 이 샘에 금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어가 사는 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이름이 금샘.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샘이 이제 한자로 옮겨져서 이제 금정이라고 하는 이 산 이름이 바로 이 바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어진 샘이죠. 그리고 금샘을 지나 20여 분을 오르면 고당봉 정상이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 맑은 날이면 부산 시가지는 물론 낙동강과 동해바다도 볼 수 있는 부산이 자랑하는 명산이다. 올라오니까 이 금정산이 참 내 마음속에 이 내 가슴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기분 같고 너무 사방으로 트이져가지고 정말 이 금정산이 내 것만 같습니다. 금정산을 마음에 품은 채 오늘 하루가 지나간다. 기장군은 부산 광역시에서 유일한 군이다. 기장군에 위치한 해동 용궁사를 찾았다. 12지신상을 지나 일주문에 들어서면 등남불이 눈에 들어온다. 배와 코를 만지면 등남한다는 등남불. 어머니들의 애틋한 염원이 쌓이고 또 쌓였다. 108계단을 내려가면 바다가 다가선다. 해동 용궁사가 유명해진 까닭은 바로 이 사찰이 바닷가 기암절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바다와 절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인해 사시사철 발길이 끊이질 않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해동 용궁사는 고려 말기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홍화상이 창건하였다. 대부분의 절이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해동 용궁사가 바닷가 기암 절벽 위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찰이 바닷가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말고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그렇게 터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 이 절을 창건하신 나웅 스님께서 이 터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대산 임수의 조성 모복지다. 뒤는 산이고 앞은 바다인데 예,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처다고 극찬을 하셨답니다. 풍경이 아름다우면 신도 통하는 것이리라.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한 대변항. 부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한적한 어촌이다. 어선 한 척이 부두가에 도착했다. 오늘 간만에 가자미가 만선이다. 자연산 가자미 중에서도 참가자미는 횟감으로 인기가 으뜹니다. 이곳 대변항은 기장미역으로 유명하다. 기장바다는 물이 맑고 플랑크톤이 풍부해 미역 양식의 최적지로 꼽힌다. 미역과 함께 기장을 대표하는 것이 기장멸치. 기장멸치는 씨알이 굵은 데다 어획량이 풍부하여 현장에서 바로 절인 기장멸치 젓갈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 그러나 기장멸치의 참맛은 현장에서 바로 먹는 멸치회에 있다.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는 멸치의 특성 때문에 도심에서 멸치회 먹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대변항에선 널린 게 멸치회다. 갓 잡은 싱싱한 멸치회를 초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향긋한 바다의 맛이 퍼진다. 주말 되면 막 사태가 나요, 사태가 나요. 엄청 싫어. 차가 밀려가고 여기 길 다니지도 못해. 전국적으로 한 요소 한 80%는 기장 대변 젓갈이 다 나가지. 서울이고 어디고 뭐 요 대변 젓갈이면 안 돼. 여기는 청정 바다네요, 청정 바다. 청정바다의 하루가 간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직도 여행은 끝나지 않았음을 예감한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저 갈매기들처럼 부둣가를 마냥 서성이고 있다.